우포역에서 부산 125번 버스를 타고요. 장씨 마을에 하차를 했습니다. 이거 대동로죠. 자, 시래 마을 해놓고요. 오늘은 내가 복수하러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까치산 내가 죽다가 살았거든요. 다시는 안 올라갔는데 날거리를 못 찾아가지고 저 승암 마을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내가 하산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대로 한번 돌아보려고 까치산으로 오늘 정했습니다. 장시 마을 버스 종료소에서 시래 마을 쪽으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은 좌측에 덜머리가 있죠. 장시 마을 버스 종료소에서 불과 한 50m 정도 이렇게 빼고 오면은 이런 덜머리가 있습니다. 까치산 정상 1.8km 해놨네요. 자, 가자, 복수하러. 10시에 산행을 시작합니다. 딱 10시네. 내가 두 번 다시는 안 올라갔는데 와주구나. 산에 가면 어디 가도 이런 산수가 있죠. 이래 가면은 끝에는 트실고객은 옵니다. 거기서 장척판을 갔다가 다시 빽 해가지고요 생명고기를 해가지고 대동독지로 만명조시순생의 산해정으로 해서 날무리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산은 언제라도 계획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장시 마을 버스 종료소에서 까치산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까치산은 특별히 조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냥 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발길이 좀 뜸한 곳이라 이것이. 그런 게 등로도 확실하지 않고 이렇게 희미해 이렇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까치산 산행할 때 이 길로 하산 안 하고 반대편 승암 마을로 하산했는데 낙엽에 묻혀가지고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밤이라 돼가지고 하여튼 떼굴떼굴 굴러 내려왔다니까요. 장시 마을 버스 정류소에서 현재 위치까지 조망은 제로고요. 그 흔하디 흔한 벤치 하나 없습니다. 예, 그냥 막 목상 무늬으로 올라가야 해요. 양 사이드로 볼 건 없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안 다녀가지고 이게 등로인지 59분 땅가 다져도 이런데 밤에는 진짜 몰라. 그래, 내 굴렀지. 이게 뭐 등로인지 이게 뭐 구부에 갑니까? 낮이라서 다행이지 밤이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나마 위에 오니까 돌이라도 한 개씩 보입니다. 여기서 내려갈 때는 애 묻겠다. 참 낮인데도 덕론지 무엇인지 구분이 안 가. 하산할 때는 진짜 애 묻겠다.
그래도 산행 리본은 달리 있네. 아, 또 조망도 하나 없고, 이정표 하나 없고, 벤치 하나 없고, 데크 하나 없고 이래요. 자, 요 위에는 바위가 좀 있네요. 오르기도 까다롭고 내려가기도 까다롭고 이래요. 뭐 등로인지 무엇인지 구분이 안 가. 오늘 또 사족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조망이 좀 터진다. 아이, 가야 할게. 이 까치산은요,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들머리에서 1km 올라왔네. 1km를 어필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몇 년 전에 이게 성암마을로 내려갔거든요. 이 길이 없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라. 없는 게 아니고 길이 묻힌 거지. 어느 쪽으로 내려가도 다 힘들어. 안 보여가지고. 야간 사냥하면 안 됩니다, 이. 아, 몇 년 전에 일로 내려가네. 죽을 뻔했어. 다 1km네, 1km. 1km 어필했네. 우와. 옆부터는 좀 편안한 길이야. 그래도 800m 더 가야 돼. 아, 살았다. 어느 쪽으로 나무를 해도 힘드네. 어느 쪽으로 나무를 해도 힘들어요. 자, 어필을 1km 해갖고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아, 옷을 하나 벗지 안되겠다. 옷을 벗어야지. 일어나서 늦게 하이다. 1km 올라오는데 1시간 걸리네. 까치산이 멀리서 오면은 쫓아다잖아요, 삼각산처럼. 그리 힘드는 거라. 여기를 내가 밤에 걸려가지고, 아, 참, 진짜 울고 싶었다. 이 낮인데도 등록 구분이 안 갑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도 등기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여기가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곳이라. 비인기산이지, 그러니까. 현재 1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km. 여기도 돌이 있네요. 어디가 길이야? 붉은 대낮인데도 길인지 무엇인지 구분도 안 가고. 310.5m. 자, 저기까지 산이죠. 길도 애매하고요. 위험한 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아이고, 돌사로 내려왔습니다. 자, 벤치 하나 없다. 데크 하나 없고. 이정표도 딱 그거 하나. 야, 저 바위는 꼭대를 짓듯 하다. 까치산 밑에는 터널이 뚫려 있죠.
아이고, 열 어째 넘어갔고. 응? 야, 저는 이런 데를 내가 밤에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위험했겠노. 간신히 올랐어. 이 친구들은 오르기 힘들겠는데. 야, 참. 이런 길을 내가 야간에 내려갔으니까, 아, 생각해봐요. 성로가 이거 맞나? 까치산 오실 분들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정상은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요. 올라온 길. 가야 할게. 아이고, 시원하게 조망 터졌다. 까치산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아, 이제 까치산 배지를 확보했대.